이걸 좀 IFP에서 제일 좀 뭐라 할까요? 좀 우리가 동양 사람들이 봤을 때 부실하게 쓰여진 파트가 바로 이게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IFP의 입장의 못 모든 게 대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 뭐 주변에 이 단체 서틀 에너지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아. 캐닐버도 서틀 에너지를 자기 책에서 제대로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이 그 지금 원전도 하는데 거기 나오면 이제 서틀 에너지에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캐닐버 그 전에 책에서 어디서 서틀 에너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고 서구인들도 한 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서틀 에너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고 2000년 이후에 좀 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기에 대한 걸 이 동양인들만큼 깊이 모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업비서를 다게 써놨는데 이게 좀 잘못 근본적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그 할 것은 바로 이제 캐닐버의 ILP의 몸 모듈에 대해서 가장 핵심 물론 거기에서 캐닐버의 ILP의 몸 모듈에서 그것도 우리의 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몸을 갖다 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그 기공 여기에서도 그 여러분이 그 알게 되겠지만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그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우리 체력 단련 그다음에 섭세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겠어 그걸 그게 잘 써놨죠. 그때 그 보컬 지구가 다 아는 거 그렇지만 그걸 몸에 다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서틀 에너지에 대한 수련과 우리가 해서 이제 그한 것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깊게 안 그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동양에 올라서 좀 흉내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수련, 기의 기공이나 기수련은 뭐 보니까 한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나는 기수련을 받아보지 않았다 하는 분들 한 분 예, 그, 기수련은 뭡니다. 아, 절반 이상 되시네요. 그러니까, 좀, 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는, 기수련, 기공수련은, 이게 뭐, 워낙, 예, 지금 이제, 예, 그 어떤 면 파플라 하다고 할까? 그러면서 그만큼 병폐도 많고, 문제가 많은 게 이 기공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 그래도 대중적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건강을 얻기 위해서 수련하기 제일 좋은 게 국선보. 예? 단전 먹은 줄 알까? 뭐, 어때, 아는 사람 중에서, 이 매일 술 마셔요. 매일 술 마시고 팬도 하는데 그 사람이 국선도 술을 한 20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더 좋아지지도 않고 더 별로 나빠지지도 않으면서 또 한 거예요. 만약 술을 안 마시고 그러면 담배를 많이 안 피웠으면 훨씬 더 좋아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나와 같은 도반인 내가 처음에 이제 이 그 기공수련 그러니까 도가수련 그런 쪽에서부터 먼저 했을 때 그때 나와 같은 도반이었던 게 사람이 이제 김도양이라고 그러면 아시죠. 네. 김도양도, 김대양 씨 외양간도, 뭐예요. 만약 담배를 갖다 계속 안 피웠다면 훨씬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기공수련 하면서 담배 피우면 폐 쪽으로 더 나빠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워낙 건강하니까 그래요. 왜냐면 이게 더 보통 사람보다는 항상 이 뭐예요. 기공의 그 단절 호흡을 하면 이게 확장이 되고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그거 하면은 또 그래요. 그걸 갖다 치료하고 그하는 용수비 그 때문에 더 안 나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그 여러분한테는 여러분 중에 기술을 한 분들도 계시고 이거 안 듣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 국선도라든지 또 단학일지 이전에 한 단학선은 좀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올해부터 그것도 몇십년 됐죠. 한 3년 됐고 그 외에 그 권태우농 돌아가신 권태우농 그분은 이제 연정은 그 이외에 우리가 선도 수련에서 그 금선, 그 학교에서 하는 그 수련에서부터 또 이 성문 호흡 수련에서 뭐 해서 수없이 많은 걸, 그리고 또 지금 뭐, 예, 그 송리상에 들어가서 지금 기술을 하고 뭐 그 하면서 특히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초능력을 발휘하는 거. 물론 이 기공의 단합, 이 연단 수련이라는 것은 이건 이 사실 어떤 면은 예, 그 사람들이 이 금단, 이게 뭐예요? 연금술, 그 서양에도 그게 한때 이렇게 했지만, 그의 개념으로서 이게 중국에서, 도가에서 지금 그게 바이브라고 할 수 있는 첨단, 참동계 천연에 그게 비롯해가 여러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연단수련에 그게 있습니다만은, 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신선이 되는 예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신선이 된 사람은 뭐 지금 예, 뭐 거의 우리가 예, 불교에서 깨달음에 궁극의 깨달음 구경각이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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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그 이 뭐 열반 예, 그, 예, 이런 무증지경의 그런 그 불교의 예, 그런 예, 그쪽에서도 그 힘든 거 마찬가지로 이건 더 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뭐 그런 식으로 연단 수련하는 그 참동계 전이나 황정경이나 뭐 금선 뭐 증문이나 뭐나 뭐뭐 이런 가지고서 그걸 갖다 자기들 한테 해석해 하다가 몸 완전히 버리고 지식 폐식 퇴식 뭐 하다가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신선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이 끌어들인 사상이 이게 불교의 그 이 그 연회장 사상 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 뭐에 도태하고 뭐 신이 원신에 해가고 여기다 하단전에서 길을 갔다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신해가지고 출신해가지고 이건 이상적인 목표 마치 쪽에 깨달음 그하고 마찬가지 해놨지만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황당하고 그렇게 이룬 사람이란 건 우리가 거의 볼 수가 없다니. 그렇다면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도 내가 도가 수련으로서 어디 뭐에 그러니까 언젠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에 그 했을 때 그리고 나 자신도 한 3년 동안 우리 사부 밑에서 열심히 그때 뭐 우리 사부가 또 젊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련을 무도 수련 위주로 했지만 좌도 수련은 지금 현재 신기공 용신술 신을 갖다 부리는 거 이거 하는 거지만 그리고 무도 수련하고 굉장히 또 이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정말 이그 기공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수련과 뭐 다른 영상까지 가서 그걸 했던 거예요. 근데 기공 수련에 저도 이제 편차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공 수련을 그만두고 도가 수련 성수련 쪽으로 이렇게 갔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얼마 전에 내 그 친구가 뭐 자기는 뭐 이게 단전 호흡을 꽤 여러 해 동안 했다는 거예요. 예, 또 해놓은 사람이 그 친구가 나한테 그 기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말해요.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그렇고 기에 대한 걸 갖다가 모르면서 해도 물론 이게 이제 건강이 좋아지고 하는 그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에 대한 거, 더구나 이 기공순에서 가장 핵심되는 정기신의 개념, 그것도 연단 그거의 뭐에 연단, 그 연단 수는 그 뜻으로 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현대적인 의미에, 통합적인 의미에 그런 의미를 알고서 그야말로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그 하고자 하는 혹은 건강, 양생, 의료기공에 대한 그건 여러분들이 ILP를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 육장이라는 게, 그야말로, 그 몸수련이라는 얘기는, 이 그, ILP 쓴, 캐니버의 그 제자들이, 그 아까 얘기해준 그, 이 서튼 에너지에 대한 걸 확실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랬지만, 이게 몸 모듈이라는 얘기, 몸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는 영에 대한 수련이에요. 영에 대한 예술이고, 이게 또 기본이라는 게 명주성종이에요. 영에 대한 수련을 통해서, 성은 따라온다. 성에 대한. 그러면 이걸 갖다 현대적으로 그 하면은, 이게 뭐예요? 진정하게 우리가 통합적으로 하는 이 기공 수련을 성명 쌍수로서 할 수가 있는. 성명 쌍수라고 한다는 게, 삼신일체다. 삼신일체중수련. 이게 지금 견일부의 육장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쓰리바디. 예, 그 쓰리바디하고 이것도 다른 거예요. 지금 얘기해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게 여러분이 수련을 하기 전에 한 시간 정도는 여러분이 그 수련 또 원리, 어떤 여기서 실습을 하고 설명만 들어도 그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뭘 기에 대한, 정기심에 대한 원리를 정확히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사 그 기공이나 그 뭐에 그런 그 단전호흡을 배운 분들도 이 기회에 정확하게 기에 대한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에 대해서는 수없이 서점에 가면 기파대 가면 수십 권 수백 나와 있어요. 그렇게 뽑아서 보시면 내가 이렇게 보면 황당하게 자기 어깨 쓰는 데서부터 어피스하게 쓰는 데서부터 자기 센스로 이렇게 쓰는 이런 게 책들까지 무수하게 많은데 그래서 이게 기공에 대한 걸 정확히 알려면은 이걸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예수님 아이가 했을 때 에세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우리 그 아예 빛을 누군가 아니면 이게 바로 이게 이 그로스 우리 육체 피지컬 조대 그치는 조대체 치셔도 돼요. 또 이게 전도체 첫을 말하고 원인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 상식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하셔야 게 이게 우리 동양에서 기 쪽으로 와서 선도든지 우리가 도가 들어가면 도가에서는 이게 정기신호예요. 도가 아마 선도가 이 선도 쪽에서 특히 이제 서의 뭐예요? 거꾸로서는 정명성. 성명정을 이렇게 이건 우리가 원래 선천으로서 우리가 갖고 온 거고 후천으로서 이게 뭐가 되냐면 신. 신. 여기서 얘기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기에서 정교체, 정교의 서틀 에너지. 바디, 서틀 에너지 바디라는 게 이게 여기서는 이게 기, 하이, 명도 얘기하거든요. 명도 이게 기에 대응하는 거죠. 이게 기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거 이쪽에서는 삼신이라고 해요. 삼신, 진짜 식으로 이거는 이제 뭐 삼겁이다 이게 뭐예요? 삼재다 뭐요? 삼보가 뭐예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지만 여하튼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기와 신은 뭐냐 신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게 뭐냐면 신하니까 뭐 귀신 이런 생각하면 이건 이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식신을 얘기하신 이게 초물질적인 거 식신 초물질적인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기서 뭐냐 서틀 에너지는 어디까지냐 우리가 지금 이걸 하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다른 거 하면 우리가 뭐예요 통합대학에 올린 자료에 보면 앞에 영성순에서 또 앞에 그것도 다 했지만 그 의식 기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제가 그 지난번에 한번 잠깐 보여드렸을 거예요. 네. 그 위에서 기의 스펙트럼에 그걸로서 보면 이게 그 스펙트럼을 켄 일보도 바로 그 뭐 이거 사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98년도에 과학사상에 그 스펙트럼을 발표했더니 켄 일보가 2000년대 후반에 개일과 바로 그 온라인 여러분 지금 한다 했죠. 그게 서틀 에너지에 대한 걸 함께 똑같이 100% 안 되는 거예요. 개일과 어디 몇 글 갖다 모아왔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데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정인기고 우리가 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쪽에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십니다. 왜 간단히 간단히 여기서 왜 정에 대한 건 간단히 피지컬한 일단 여기서 보면 정명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정명이에요 정교체죠 여기가 정교체 그럼 여기에서 여기 정명에서 제일 상위 에너지가 혼기예요 혼기 혼기나 혼체 혼기체 그게 신기 또는 신체 이건 백기, 백체, 체할 때는 시스템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이게 뭐예요? 원기. 기하우서니까 이게 원기, 원자서, 생명 원기죠. 응? 이체. 이게 정기. 체. 다 이게 바디면서 이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서 왜 동양에서는 이걸 제일 중심으로 하는 명에 대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뭐예요? 그야말로 이제 명이 없어. 명이랑 기가, 명의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기라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내가 오늘 그걸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생명, 하여튼 명. 살아있게 하는 것을
제일 왜냐면 쉽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피지컬하게 그하다 완벽하더라도 몸에 기가 빠지거나 기가 죽으면은 그 순간 생명 끊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유해가 뛰어난 일을 받아야 된다. 우리 백은 바로 이제 뒤에서 이쪽으로 치료 넘어가는 우리가 요는 이 훈백할 때 백은 이게 하지만 이건 소위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서양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게 피지컬, 이게 아스트랄, 아니죠, 에테르고 이건 아스트랄, 네? 아스트랄, 하위 아스트랄, 이건 상위 아스트랄, 네? 이건 또 이게 뭐예요? 혼, 이건 멘탈, 이것이 고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른데 또 이게 다 틀어 나누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지금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동양에서의 그거는 기를 통해가지고, 기가 이게 핵심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원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리가, 전기신의 원리를 알면은, 내가 뭐 이걸 가는 이유는, 한 1년 다 글 쓰면서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는데, 그 전기신, 그걸 듣고 싶어요. 여기 전기신 수련 원리. 근데 여러분이 이 전기신의 수련 원리가 이게 원래 나온 거는 이 연단, 금단 수련 이걸로서 나와서 이게 전기신 수련 원리에서 제일 기본인 연정화기다. 정을 갖다가 정리하기 뭐예요? 우리 피지컬. 정과 기와 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제대로 알고서도 전기신에 들어가고 있죠. 네? 정은 미리 아까 얘기했죠. 정은 피지컬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원래 정을 이루고 선천으로 타고난 거 있잖아요. 선천으로 해요. 선천 이 뭐예요? 원정이라고 해요. 선천 원정. 이거는 우리가 이미 부모배에서 나올 때 갖고 나온 우리의 이 뭐 몸, 피지컬한 몸들. 우리가 육장 육부에다 근골에다가 뭐 이 피부에다 이거 가지고. 네? 이것이 이제 그런데 거기다 원래 또 원정으로서 정으로서 이 정이라는 게 우리가 몸의 혈, 혈도 정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양 우리가 태어날 때는 뭐 부모 엄마의 그 안 탯줄 속에서 영양을 섭취해가지고 유지했잖아요. 영양을 갖다가 이 섭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정이라는 게 여기 이 중초 여기 소장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정이 우리가 외부에서 온 영양에 대한 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서 이렇게 거하는 이게 정인데 그 정이 또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또 뭐냐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혈관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세포로 가 가지고 세포에 우리가 뭐 우리 또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호흡도 두 가지 호흡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서양에서 얘기한 폐로서 호흡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뭐예요? 주로 이제 산소를 통해 가지고 그걸 또 혈을 통해 가지고 이 그 뭐예요? 이게 에너지 대사를 세포에 가고 뭐 DNA하고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를 하게 만드는 그 원 근본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그쪽에 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이 그러면서 또 정이란 게 그 이 뭐예요?